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자동차 대인실무 오용환 강사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금방 들었지만은 자동차 보험 대인 이론과 실무 과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제가 이미 자료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보신 그 자료 25페이지에 보면은 예,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간단하게 전망과 그리고 올해 출제 문제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망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과거 수년 전까지는 거론하기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올해의 그 기출 문제 요 경향을 한번 보면은 그 표와 같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사례 문제와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리고 그 사례 문제는 면부책 부분과 보험금 산정, 소위 그 지급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구성 비율은 거의 한 반반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문제 크기가 한 문제 큰 문제를 제시하고 그 외에 작은 문제도 같이 제시를 해가지고 사례 문제화 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주관식 서술형 문제도 역시 큰 분야는 면부책 부분에 대한 서술 문제, 지급보험금 산정, 소위 그 보상 범위에 관한 문제, 이것도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면부책과 보험금 산정, 즉 보상 범위에 관한 문제들이 주로 크게 보면은 그 출제가 되고 있고 기타 문제, 예를 들면은 보험 계약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예를 들면은 보험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든지 기타 법률과 관련되는 기타 부분의 문제는 출제 빈도가 확 줄어가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최근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 부분도 엄청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요런 식으로 되어가 있는데 요 부분들 문제의 크기나 난이도를 보면은 문제 크기 부분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출제 문제의 경우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느냐? 중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커트라인이나 평균 득점 수가 자동차 보험 대인 부분의 점수 그 나온 것 중에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그 중에서는 상당히 고 점수가 득점으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그리 됐는데 올해 출제 문제에 그러면은 과연 참잘 짜졌고 이게 자격 시험 문제로서 적절했느냐 하는 점을 뭐 과거 제가 이 부분을 좀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보면은 한마디로 문제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근의문까지도 이어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번에 그 시험 주관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아마 상당히 참고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보상은 크게 보면 항상 면부책과 보상 범위 두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출제를 하더라도 결국 그 비중에 맞게 출제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거의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그 보면은 배점 비율을 맨 마지막 밑에 보면은 면부책 부분의 그 우체등 안에 총 배점 비율을 보면 그 점수를 보면은 37.5점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그 산정하는 범위 문제에 관한 것이 62.5%, 5점으로서 불균형이 현저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술형 문제가 비교적 많이 나왔습니다. 작은 문제도.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는 작은 문제도 전부 사례 문제화 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 면부책이나 지급보험 관련된 큰 문제도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가 있었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되어가 있었는데 하여튼 배점상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하는 점을 알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는 원칙적으로 되풀이해서 출제하는 것이 아닌 것이 출제 주관부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우리가 발전을 하고 저쩌고 이래 되는데 기출 문제가 중복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특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논란도 좀 있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어떠한 경향을 볼 것이 예상이 될까? 이 참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가장 그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본 방향은 크게 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면부책 부분과 보상 범위 부분이 주로 출제될 것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숙명적 과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례 문제와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또 출제할 것이라는 것도 이 과목이 자동차 대인 실무입니다. 그 실무에 맞게 출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사례 문제를 내되 면부책과 범위, 주관식 서술형 문제도 내되 면부책 부분과 직업보험금 산정하는 관련 부분 문제, 그 다음에 기타 문제 이리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이 틀이 크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미세한 조정인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그 배점 조정이나 문제 크기에 따른 그 각 문항별 배점 관계,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거의 되풀이해서 출제하는 이런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너무 낮다. 중정도 수준인데, 이 중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기출 문제를 보면은 난이도가 높았다 낮았다 이 아주 되풀이를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자동차 이 대인 실무 부분인데 올해는 비교적 그 난이도가 막 중간 수준이었다. 그래서 보통은 중상 정도 이 정도가 바람직하고 과거 기출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방향이 이와 같이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가 되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 우리가 이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은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습의 기본 방향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과목은 늘었는데 통합 선사가 됨으로써 과목은 늘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왜? 과목은 통합 선사로 되면서 과목이 여러 과목으로 늘어버렸죠. 그죠? 과거에는 1종, 3종, 4종이라가 각 과목 단위로 공부를 하면서 종배를 합격을 시켰는데 지금은 통합선사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공부 과목이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는 8월 말에 시험을 쳤는데 이제는 8월 초로 시험을 치게 되어버렸죠. 그 부분에서도 엄청난 시간적 그 촉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최단기에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마스터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 이미 하신 분 많이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학습이 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일단은 1, 2월에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사례반을 기초 사례반을 개강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5, 6월에는 이제 문제 풀이반을 하고 그 뒤에 시험 칠 때까지는 종합 모의고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당장 닥쳐 있는 그 과목 부분이 뭐냐면은 기본 이론 강의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다면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그 강의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교재와 그 다음에 교재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별도 핵심 자료로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시는 분 또는 수강하시는 분은 그 자료를 볼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뭐 하여튼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도표형으로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도표형으로 해놨으니까 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그 내용을 보면은 도표로 해가 딱딱 해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해하기가 편하고 시각적인 효과가 큽니다. 뿐만 아니고 그 어떤 주요한 문제들이 어떻게 체계화되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할 것인데 하여튼 기본 이론을 어떻게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가장 기본은 우선 교재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먼저 주요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해한 것을 단순히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안 됩니다. 주요한 내용은 항상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 지금 현재 시험 공부 중에서 어느 과목이든지 간에 주요한 내용을 암기하지 않고 되는 그 과목은 없어요. 삼범도 그렇고 이야기론도 그렇고 배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싫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핵심적인 어떤 판단의 문제나 특히 답안을 쓸 적에 자기 나름대로 이론 구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아주 정확하게 일단은 그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독을 하고 또 강의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논점이든지 어떤 테마든지. 그 다음에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 암기를 하고는 때로는 이제 사례에 적용을 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맹부책이든 직업봉급 산정이든. 그리고 그 사례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거의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례 문제는 최고도로 이루어진 기초 이론의 응용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해야 이제 본선에 가서 제대로 된 그걸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응용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기초 이론 학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읽고 이해하고 사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주 높은 단계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사례라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학습을 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일 난이도 높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 문제 풀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단순히 이론 배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사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적에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을 해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인가. 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기본 내용은 그렇다. 그리고 일단 지금 공부를 시작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또 1차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정별로 본다면은 1, 2월 달에는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2차 과목 공부를 60% 정도 하십시오. 1차 과목 공부는 한 40% 정도 하십시오. 그렇게 시간 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1, 2, 3, 4월까지 1차 공부만 잔뜩 하고 5, 6월에 가서 이제 공부할 거다라고 해서는 도저히 늦어서 안 됩니다. 어느 세월에 이론 배우고 문제 풀이하고 사례 문제 풀이하고 답안 작성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5, 6, 7, 석 달 만에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할 적에 1, 2, 3, 4개월 썼다면은 2차 과목은 적어도 그보다는 시간을 더 써야 될 건데 만약에 그 전에 공부 안 하고 1차 시험 합격해놓고 나서 공부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5, 6, 7, 3개월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1차 문제와는 난이도나 모든 게 엄청나게 다른 그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부득이하게 내년에 다시 볼 수 없을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2월 달에 60%는 2차 과목, 40%는 1차 과목. 3월 달에 가면 혹시 가정이 열리면 절반 정도, 1차 과목, 2차 과목 반반 정도. 그러면 4월 달에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1차 과목에 집중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1차는 엔간하면 다 합격을 한다는 전제하에 2차 공부를 미리 해나가야 제대로 된 진도를 따라 맞추고 그렇게 해야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년에 또 공부하기를 바라지 않겠죠,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꼭 그걸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고 이런 목표와 이런 각오하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점을 꼭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제 강의가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올해는 강의 어렵게 안 합니다. 저는 이론 강의할 시간이 적어서 좀 더 깊게 세부적으로 들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강의가 어렵다 어쩌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습자로 핵심자로 다시 나눠드린 자로 그 한다고 했으면 깊게 안 합니다. 핵심 요지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내가 따라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핵심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가급적 강의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기본 이론을 알아야 이것이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사례 문제를 풀거나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풀거나 이 기본적인 핵심 이론을 모르면은 혼선과 차고 판단 차고를 일으킵니다. 논점 짚는 게 잘못되고 결론이 엉뚱한 데로 나옵니다. 맨부책은 여러분들 중자식이 알지요, 그죠? 결론이 다르면 맨 처음 걸 붙여야 된다면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지급 봉금 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지 못하면 500만 원 줘야 될 걸 600만 원을 주거나 500만 원을 줘야 될 걸 400만 원 계산했고 준다 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가 이래 되면 얼마나 그 창피스럽습니까? 보험회사 다니거나 하는 사람은 문책감이 되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 클레임을 가지고 상담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안 되겠어. 이런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면무적 판정이나 지급봉금 산정은 정확해야 된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기초이론을 확실하고 충분하게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되면 사례문제풀이나 나머지 문제풀이의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거의 자동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저는 그 새 교재와 자료로 고와 같은 식으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다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하여 올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우리 우용